심사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분들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본대 씨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기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강남 기우다 최군입니다. 야, 아니 근데 잠깐만요.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둘이 맞짱 뜨실래요? 주먹이 운다? 오늘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중점으로 심사를 하실 겁니까? 그 로드걸 하면은 일단 라운드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? 그게 라운드걸입니다. 그래요? 어쨌든 그 라운드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. 숫자가 안 보여야 돼요. 원래 아시죠? 라운드걸이 라운드를 들었는데 숫자가 안 보이는 뭔지 아시죠 형님? 뭔지 알지. 그걸 봅니다 저는. 아 그게 무슨 말이죠?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? 몸매 본다고요. 아아아 돌통의 이상호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돌통의 이상호 로드 FC의 꽃 그냥 왔다 임지호. 아니 근데 지호 누나가 맨발인데 비율이 진짜 장난이야. 감사합니다. 몇 등신이에요? 몇 등신이세요? 모르겠어. 안 재봐. 안 재봐. 제가 잴게요. 몇 등신이야? 6인데? 잠시만요. 아니 현 로드 FC한테 6등신이라뇨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머리부터 이렇게 쟀는데. 아 네 오케이. 목소리 잠깐만 4등신이다. 자 일단은 BJ명이 어떻게 되십니까? 예. 말보기 언니. 야 말. 이렇게 지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예. 최군 형. 와 꽂았어요 또 형? 아니야. 아니야. 잠깐. 아니야. 그게 아니고 최군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. 그러면은 뭐 최군 형님한테 이렇게 좀 약간 심사위원 표를 이렇게 높게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절대 아니죠. 오빠는 바스트볼인데. 그럼 본인 근데요? 그 몇 컵이에요?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 질문. 네, 바스트 먼저 얘기 꺼내요. 예, 예, 바스트 먼저 꺼냈기 때문에. 몇 컵인데요? 예, 예, 오케이. 그냥 뭐 몰라요, 봐서 몇 컵이냐고요. 그럼 앉아보실래요? 19 걸어주세요. 19 걸어주세요. 안돼, 민규 씨. 19 걸어도 안 됩니다.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. 메인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1라운드입니다. 1라운드 포즈만 취해주시면 되시거든요. 예. 오! 오 야! 오 저기 봐주세요. 포즈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오! 이런 포즈도 가능한가요? 아 가능합니다. 아 가능합니까? 네, 예. 오! 두 번째 참가자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 안녕하세요. BJ 독한진아입니다. 신혜진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? 저 99년생 21살이에요. 99년생요? 9점. 네. 아 점수를 나중에 아시게.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임지우 선수 아 임지우 씨가 보여줬던 피켓을 들고 아, 네. 네. 한번 포즈를 좀 취해줄 수 있는지. 다리는 거기까지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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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저 민경이 잠시 이걸. 네? 누구야? 아. 대물이 쓰세요? 아, 이거 좀 연습하셨습니까? 보기만 아, 오케이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 피켓을 드시고 자 그러면 또 한번 몸을 좀 써주세요. 오 자신감 로드걸을 뽑는데 사실 오늘 의상 자체는 실제로 선수로 의상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? 아 제가 이제 또 예. 미드가 미아이다 보니까 다른 매력으로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탈락 와 아니 그게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체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자 갈게요. 쭈샤글쇼 돌라도야 빠시 타이실바 한국으로 할게요. 네, 한국으로 방해하겠습니다. 근데 저 형님 의욕이 너무 앞서. 한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 한 명에게 돌아가는 상금.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. 야 좋습니다. 예, 오, 와, 요, 오, 그거 있어요.
로드 FC 실전 경기할 때 1라운드 끝나고 라운드로 올라올 때 그 채팅창 아프리카 생중계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5소리 많이 올라오잖아요. 네. 2분 나오고 5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. 오. 아, 뭔가 그런 촉이 옵니다. 진짜 전 딱 느꼈어요. 네. 감옵니다. 말하는데 아, 저게 뭔 개소린가. 자,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저기만 보셔야 돼요. 정면 네. 카메라만. 아 뭐야? 아니 진짜나요? 아니 진짜나요? 자 들어가세요. 어, 진짜 아직 가짜나냐 이. 아니 자 이쪽으로 뒤로 가주시고요. 네 번째 참가자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번째 참가자분. 요, 요.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딱꽃다 안녕하세요. 몇 살 때 문신했나요? 저 화상 입어서. 아, 진짜?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화상 입어서. 안 되는지 몰랐어요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10점. 왜요? 미안해서요? 아, 내 마음을 울렸어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씨발, 담배 냄새! 담배 진짜! 아, 진짜 울 소리야! 아니, 무슨 소리세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최군 형님 입은 거예요. 최군 형님 입은 거예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예, 아닙니다. 여자 아저씨예요. 로드 FC보다는 저기 우차싸 쪽이나. 우차싸 없어졌어. 그래, 맞아요. 개콘, 개콘. 개콘. 안녕하세요, 가희입니다. 야, 가희 제 친구입니다, 제 친구. 아, 왜요, 가희? 동일팩트. 아니야. 아니, 동갑이요. 아, 동갑. 아, 동갑. 아, 동갑. 이건 사과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약간 프레임이 씌어져 있어. 상훈이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? 몸매 사이즈. 34, 24, 54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54. 54? 54는 뭐야? 엉덩이 세 개. 실제로 32, 24, 36. 진짜 한 거예요? 장난 아니지. 오, 장난 아닌데? 저 방송을 4년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네, 근데 남편 사귀어본 적 있어요? 아 저는 아 질문 네 없습니다.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면 어 질문해 주실 거예요. 임지우 씨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. 남캠이랑 사귄 적 있나요? 아 지우는 아까 없다고 했는데 아 여섯 번째 참가자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야 반갑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궁금한 게 혜림 씨죠? 네. 혜림 씨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최애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요? 예. 아 저요? 네 스스로 가슴이요. 공감합니다. 이하 동문입니까? 아, 네. 이하 동문. 토니. 토니. 오케이 좋습니다. 궁금한 게 문준 씨가 앞에 양 사이드 공격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저 지금 진짜 좋다. 자, 문준 씨까지 사이드 공격. 네. 자, 양쪽 자, 양쪽 공격. 하나, 둘, 셋. 아 씨! 아 개! 아 개! 아니 이 새끼 뭐야? 많이 주셔야 됩니다. 우리의 자 마지막 신청자분 나와주요. 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김지심입니다. 레이싱 모델요? 자 무슨 냄새가 비슷하죠? 치즈 냄새. 자.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와. 공개를 하기 직전인데요.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참기만 분이 투표해 주셨고요. 결과는요. 뭐야? 잠시만 소매하님 어? 1등, 2등 가인님 잠시. 어? 축하. 결과여서 굉장히 놀랐어요. 네,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꾸로 나왔네요. 정말 마지막 거꾸로 투표하셨잖아요. 잠시만요.
그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BJ 이상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. 네, BJ 이상호 소면임을 투표하셨습니다. 야.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빨개 벗어진 느낌이죠. 네. 장남정에서 다 먹고 있는 느낌이죠. 자, 그리고 저희 매니저 저희 매니저는 투표를 안 했네요. 다른 사람도 자, 빈튜브요 소면임 투표했습니다. 1등 소면임 축하드립니다. 야,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. 네, 예, 시청자분들에게 예, 감사 인사 그리고 좀 약간 우승할 줄 알으셨는지 예, 기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아니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. 예? 원래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니 저는 좀 약간 의외의 투표였어요.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아프리카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지금 3, 4등이 1, 2등을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예, 어떻게 좀 약간 만족하십니까? 아 만족합니다. 아 만족합니다. 우리 지우 씨는 완전 만족이죠. 어때요? 너무 좋아한다.